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를 이용해서 5&UP 시스템을 처음부터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박사를 실행하시면 시스템 란에 5&UP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당구 박사 앱은 무료와 유료로 나뉘는데요. 5&UP 시스템의 개요는 무료 버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당구 박사의 유료 앱을 구입하신 분들 또는 5&UP 시스템을 배우고 싶은데 조금 막연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것이므로 유료 버전에만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1-2를 먼저 일단 터치해놓고 보겠습니다. 5&UP 시스템을 어떤 사람들이 배워야 할까요? 3쿠션 대대 점수로 18점에서 20점 정도? 에버리지로는 0.35에서 0.4 정도 치는 분들이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5&UP 시스템을 알고 치게 되면 에버리지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왜 에버리지가 올라가냐면 시스템을 알므로 해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의 최하 점수, 그것을 조금이나마 위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에버리지가 상승합니다. 잘 맞을 때는 누구나 잘 맞죠. 안될때 에버리지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5&UP 시스템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16점 치는 사람은 그럼 배우면 안 되냐? 그렇습니다. 배우지 마십시오. 계산식을 배우겠다라는 것은 내가 계산을 못해서 못 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계산을 못해서 못 치는 것이 아니라 당구의 기본 원리를 몰라서 잘못 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구공의 성질이나 두께에 따른 분리각, 당점에 따른 분리각, 속도에 따른 공의 변화 등을 알고 치면 시스템을 몰라도 에버리지 0.4까지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점도 안 된다. 에버리지 0.3도 겨우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은 당구 자체에 대해서 좀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의미가 없습니다. 3쿠션을 3년 이상 치고 있는데 아직 20점은커녕 16점도 못 치는 분, 아니 에버리지 0.4도 안 되는 분들, 맨날 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이론이라도 제대로 알고 쳐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당구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당구 박사 앱, 맞춤 레슨, 당구 기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만 원, 그냥 빨리 사세요. 말하기도 귀찮네, 진짜. 아니, 3쿠션을 어떻게 쳤길래 3년이 넘도록 0.4도 못 치냐고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러다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시간 낭비한 죄로 지옥행입니다. 나태지옥. 그러면 5&UP 시스템을 배우기 전에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5&UP 시스템은 고정된 회전과 큐 스피드를 사용합니다. 즉, 회전량 또는 당점과 스트로크의 속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적인 계산은 머리로 할수 있지만 시스템대로 내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회전, 당점, 스트로크가 적절해야 되는데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회전량, 보통 2시 방향 2팁의 회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큐 스피드로 쳐야 5&UP 시스템의 궤적 위에 내 공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UP 시스템은 만능이 아닙니다. 초급자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시스템만 외우면 무조건 다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착각입니다. 계산하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계산한 대로 내 공을 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하점자들은 시스템에 얽매이지 말고 공의 성질과 당구의 원리부터 깨닫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구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이 테이블 테두리에 있는 포인트마다 숫자를 부여해 놓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숫자를 외워야 되는데요. 5&UP 시스템의 계산식에는 내공의 수, 큐볼이죠. 큐볼의 수, 그리고 목표 지점의 수, 보통 3쿠션 수, 4쿠션 수, 그리고 첫 번째 쿠션으로 들어가는 지점, 원쿠션 수, 이렇게 세 가지의 수로 나뉩니다. 먼저 지금 그림이 보이는 배치에서 이 라인대로
쿠션을 먼저 쳐서 빨간 공을 친다고 하면 목표 지점은 3쿠션째 포인트가 목표 지점이 되고 4쿠션째 포인트도 목표 지점이 되는데 보통 3쿠션째 어디를 맞춰야 득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쿠션째 포인트 수가 목표 지점의 수가 됩니다. 여기는 3쿠션 수는 2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3쿠션째 쿠션이 이 장쿠션이죠. 그래서 여기부터 0, 0, 한 칸마다 10, 20, 30, 40. 당구대는 이렇게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중앙, 반을 지날 때와 반을 넘어갔을 때 계산식이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5&1 시스템에서 그렇습니다. 이 반까지는 포인트당 10이 증가했는데 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반 포인트당 10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40인데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게 3쿠션 수의 포인트 수고요. 내 공의 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친다고 했을 때 Q가 가리키는 곳 여기가 코너인데 여기를 50으로 잡고 한 포인트당 5씩 빼줍니다. 그러면 50, 45, 40, 35, 30 중간이 30이라고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너가 50이다. 가운데가 30이다. 25, 20, 15, 10 이쪽 코너가 0이 아니고 10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공의 수였습니다. 그러면 내공의 수를 알고 3쿠션 목표 지점의 수, 3쿠션째 수를 알았죠. 계산할 때는 내가 보내야 할 목표 지점의 수, 여기서는 3쿠션 수죠. 3쿠션 수를 먼저 구해 놓고 그 다음에 내공의 수를 찾습니다. 목표 지점인 3쿠션 수는 20포인트입니다. 보통 여기에 맞으면 이렇게 코너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내공의 수는 어떻게 찾느냐? 내공의 수를 찾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궤적 예를 들면 5&1 시스템을 처음 배울 때 사용하는 이 라인 50 출발, 1쿠션 30포인트 3쿠션째 20포인트, 4쿠션째 20포인트. 이 라인, 가장 대표적인 라인이죠. 이 라인과 그 외에 몇 가지 라인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내 공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했을 때 기준선을 가지고 내 공의 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배치는 5&1 시스템을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배치이기 때문에 뻔한 배치에다가 공을 놓았습니다. 자, 이쪽 코너가 50이고 목표 지점이 20이었기 때문에 내공의 수 마이너스 목표 지점 수는 원쿠션 수라는 것이 5&1 시스템의 계산식이거든요. 그래서 50-20은 30이죠. 원쿠션 30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됩니다. 여기서 목표 지점의 수는 포인트가 아니고 포인트에서 수직으로 세운 선, 요 날 부분입니다. 여기가 20이고요. 내공의 수 또한 이렇게 잡았을 때 Q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죠. 이 날 부분, 이곳을 50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요것을 레일이라고 하는데 레일 포인트 여기를 프레임 포인트라고 하는데 3쿠션 수와 내공의 수는 날, 레일 포인트를 사용하고요. 원쿠션 지점, 원쿠션 지점은 이 흰 점, 이 흰 포인트를 향해서 칩니다. 그래서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내공의 수도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도 50포인트고 여기도 50포인트이기 때문에
배치에 따라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일 포인트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었을 때 프레임 포인트로 계산하면 내공의 수가 50이죠. 이렇게 했을 때도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하면 여기도 50이기 때문에 내공의 수가 50이 되겠죠. 이건 모순이죠. 분명히 이것과 이것은 내공이 다른 곳에 있는데 수가 같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레일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레임 포인트 사용하면 안 되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댓글 달고 그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레일 포인트 사용하십시오. 프레임 포인트 사용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입니다. 저도 옛날에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했다가 이런 모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레일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프레임 포인트를 버리고 레일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up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 위에 내흰 공을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선 일정한 당점과 큐스피드로 쳐야지만 이 시스템 궤적 위에 내 공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시 방향 2팁, 그리고 스트로크는 초구보다 조금 약한 정도의 스트로크. 1, 2, 3, 4, 5 하고 겨우 반대쪽 코너에 굴러갈 정도? 그 정도의 힘으로 저는 치고 있습니다. 너무 약하게 쳐도 어렵고, 너무 세게 쳐도 어렵습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2시 방향 2팁, 그리고 큐 끝을 이 30포인트를 향해서 겨냥하면 내 공은 실제로 스쿼트에 의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겨냥할 때도 내가 회전을 준 만큼 조금 빠른 속도로 친다면 스쿼트까지 고려해서 겨냥을 해야 됩니다.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5&up 시스템 궤적에 시스템 계산식대로 내 공이 진행하도록 일정한 당점과 큐스피드로 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설명드린 대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를 만났다고 하죠. 게임에서. 자, 이랬을 때 5&up 시스템으로 뱅크샷을 치면 좋은데요. 목표 지점을 먼저 찾는다고 했습니다. 목표 지점의 수는 10, 20, 30, 40. 3쿠션 수가 40이고 반이 넘어가면서 반칸당 10, 50, 60, 70, 80, 90, 100 이렇다고 했죠. 그러니까 20에 떨어지면 되죠. 자, 이제 큐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봅니다. 그러면 포인트와 포인트를 향해서 대보면 숫자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됐더니 마침 50, 30. 내공의 수에서 3쿠션 수를 빼는 것이 1쿠션 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계산식을 3쿠션 수를 이쪽으로 넘기고 1쿠션 수를 이쪽으로 보내면 내공의 수 마이너스 1쿠션 수는 3쿠션 수가 되기도 하죠. 이것은 산수인데 그렇다는 것은 자 보세요. 50에서 30을 향해서 보내면 즉 내공의 수에서 1쿠션 수를 뺀 것이 3쿠션 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50에서 30 대보니까 50 마이너스 30은 20이니까 아 여기에 오겠구나 라고 알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바꿔 말하면 50에서 20을 빼면 30이 남는데 그 30이 원쿠션 수구나 라는 것에도 부합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향해서 2시 방향 2팁의 회전으로
알맞은 속도로 치면 득점이 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쳐보겠습니다. 이런 계산식으로 치는 것이 파비아나프 시스템이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응용하는 연습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계산식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응용력도 키워야 하고요. 그래서 당구는 잘 치고 싶은데 프로 선수에게 월 60만 원씩 주고 개인 레슨 받을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당구박사 앱에는 브롬달, 쿠드론 같은 초일류 선수들의 실전 배치와 공략법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전철에서든지 버스에서든지 잠자기 전이라든지 언제 어디서나 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 5&up 시스템의 계산식 그리고 그에 맞는 당점과 스트로크로 반복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5&up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그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5&up 시스템 또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BPS